안녕하세요 여러분, 후이너스의 후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여러분들 썸네일 보셨죠? 야, 왔습니다. 또 왔어요. 예, 요 생선은 이제 고급어종인 그 킴메다이라고 하는 생선인데요. 여러분들 다 아시죠? 그 한국말로 하면 금눈돔인가요? 아, 맞을 거예요. 금눈돔. 예, 오늘 보여드릴 이 생선은 이제 선도가 좋을 때는 보통 사시미를 쓰거나 하는데 오늘은 제가 싸게 사왔어요. 요게 키로당 보통 이제 시세에 따라 다른데 사시미용으로 살려면 이렇게 비쌀 때는 진짜 한 6-7천엔 정도 하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은 6만원, 7만원 정도 할 겁니다. 그래서 좀 비싸요, 요게. 그래서 굉장히 고급어종인데, 그거를 제가 반값에 반값 정도에 좀 싼 값에 사왔어요. 이게 운이 좋았어요, 오늘도. 그래가지고, 오늘은 금눈돔의 대표적인 요리 한번 해볼게요. 니츠케, 니모노, 예, 조림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조림 영상은 제가 도미머리 조림도 한번 올렸었잖아요. 그쵸? 이 금눈돔은 또 금눈돔 나름대로 맛이 있으니까,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여기서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근데 조림용으로 사왔는데, 요거를 다 조림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리만 조림으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요 살 부분 있잖아요, 여러분. 요 살 부분은 다른 요리를 좀 돌릴 거예요. 그리고 오늘은 아무래도 그 머리가 크기 때문에 머리만 가지고 조림을 할 거예요. 그리고 예, 어떤 영상을 만들 거냐면은 오롯이 영상.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롯이 하는 영상을 꾸며보고 그 다음에 머리는 조림을 해서 먹는 걸로. 자, 그럼 여러분 요거 생선을 보여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. 가시까! 와, 알입니다, 알. 그럼 요거. 우와. 아, 요것도 같이 조림에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. 자, 그럼 요거는 조림용으로 빼놓을게요. 자,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예,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산마이 오롯이라는 걸 해봤어요. 그래가지고 만약에 오롯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한다, 예, 그런 느낌으로 오늘 꾸며봤고요. 그리고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림을 할 거기 때문에 원래는 조림을 할 경우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. 그냥 뼈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뚝뚝 잘라가지고 그냥 하시면 되고요. 어디까지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한 거니까 요거는 다른 요리를 제가 돌릴 거예요.
다음 영상에서 꾸밀 수 있으면은 꾸며드리고, 일단 오늘은 요거는 냉장고로 들어가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오늘은 요놈입니다. 머리가 아주 커요. 요놈을 반만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죠? 반만. 반만 하고, 일본에서 가장 많이 먹는 조림을 해서 먹을 거예요. 그리고 아까 알. 아, 여기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피기를 좀 빼가지고 같이 졸여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 조림 만들겠습니다. 머리. 요놈도요, 이게 좀 물에 담궈놨더니 이렇게 피기가 좀 빠졌습니다. 그리고 요거, 이 혈관 안에 요거 빼줘야 되거든요. 요게 또 굉장히 혈관이 또 강하게 들어있네, 피가. 이 수식이 같은 거 있으면은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손질을 했거든요. 이게 완전 다 뺄 수는 없으니까요, 그냥 어느 정도 굵은 이렇게 핏줄만 빼주시고, 이게 좀 물에 좀 담궈두시는 게 나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간상 그냥 요거, 이거 작업하는 동안만 물에 좀 담궈 놓겠습니다. 이렇게. 자, 그럼 여러분 조림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재료, 요거 다 들어가는 재료인데, 요거 뭐가 들어가냐면은 당근, 그 다음에 우엉, 그 다음에 파, 그 다음에 표고버섯, 그 다음에 생강. 생강은 껍데기 있으면요, 껍데기, 껍질, 요거 남은 게 있어가지고 요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여러분 확 한번 끓어오르면은 여기서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거품, 제일 처음에 나온 거품만 잘 걷어주세요. 보세요, 이렇게 올라오죠. 그러면 한 번 더, 한 두 번 정도 걷어주면 돼요 처음에. 그 다음에 알, 알 있죠 여러분, 알도 넣겠습니다. 알은요 처음부터 넣으면은 밑바닥에 달라붙거나 하니까 이렇게 살짝 끓은 다음에 넣어주세요. 이렇게 살짝. 그리고 안 들어간 게 또 하나 있죠? 표고버섯. 예, 표고버섯은 나중에 넣어준 게 좋아요. 나중이랄까 처음부터 넣는 게 아니고 거품을 한번 걷어준 다음에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 이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잡내를 빨아들이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잡내를 한번 빼준 다음에 넣어주는 게 기본이거든요. 그래서 거품을 한 두 번 정도 걷어준 다음에 넣어주세요. 자, 그리고 여기서 쿠킹 시트 같은 거 있으면 뚜껑으로 덮어주는 게 좋아요. 이렇게. 그리고 약불로. 이 뚜껑은 덮어주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잘 익게 하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요, 꼭 해주세요 웬만하면은.
자,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약불로 해가지고 한 5분 정도 일단 한번 졸여볼게요. 자, 여러분 5분이 지났어요. 한번 봐볼게요. 자, 그럼 여러분 5분 정도 더 졸여볼게요. 전체적으로 한 15분 정도 보시면 돼요. 이런 조림 같은 경우는요. 자, 그럼 5분에 또 볼게요. 자, 여러분 또 5분 지났어요. 정확히 10분을 졸였죠? 점점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도 하실 때 중간중간에 간을 꼭 보세요. 마지막에 마무리로 이렇게 간을 보시면 딱 맞을 거예요. 네, 지금 정확히 한 4분 정도 했거든요. 된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 그럼 먹어보겠습니다. 자, 보이나? 이렇게 먼저 뭐부터 먹을까요, 여러분? 살부터 먹어야지. 그래도 말 시키지 마세요, 진짜. 벌써 봐. 야, 이거 뭐. 뼈를 발라내야 돼. 뼈가 커요, 얘가. 야, 이거 진짜 장난 아닙니다. 그리고 요 밑에 킨메다에는 이렇게 검은 살 있잖아요, 여러분. 이 턱살 쪽에. 요거. 요게 또요. 가만 있어 봐. 얘는 또. 아. 야, 진짜 맛있다. 너무 말을 해야 되는데, 너무 맛있어서. 여러분, 일단 좀 먹을게요. 죄송합니다. 좀 먹은 다음에 얘기해야 돼. 이거는 말이 안 나와. 그래서 막 이거를 파를 가셔가지고 좀 찍어가지고. 와, 아주 그냥 사람 잡네. 야. 알. 야, 이거 뭐? 아, 진짜 굿입니다, 이거. 너무 만들었어. 야, 이거 두봉. 우엉도 맛있고 당근. 그 인기 없는 당근도 그냥 이렇게 맛있게. 알. 이 알은 여러분 알탕 같은 거 많이 드시니까 잘 아시죠? 그 알탕에 들어가는 그 알 느낌이에요. 근데 되게 부드러워요. 진짜로. 진짜 부드러워. 그리고 간이 싹 뱄어. 아주 맛있게. 그리고 생선 자체가
이 아브라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요. 부드러운데 아까 그 까만 부분 있잖아요. 섬유질이 좀 강해가지고 씹는 맛이 굉장히 좋거든요. 그리고 이 요쪽 여기 여기 살 부분은 지금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. 아 부드러워. 뭐랑 비슷해? 이 육질 자체는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도미 있잖아요. 도미보다 조금 더 부드럽다 생각하시면 돼요. 아 그리고 턱살 있죠 여러분. 그리고 그 입술 부분 있잖아요. 그 뭐 젤라틴이라고 그러네. 그냥 부드럽게 후룩 넘어가는 거 그런 느낌. 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요건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요거 좀 뭐 이렇게 물컹물컹한 부분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.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 또 엄청 좋아하죠. 요게 맛있던데. 이게 맛있는 건데 왜 모르지?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머리가 큰 생선은 머리가 맛있잖아요. 그죠? 다 아시죠? 살보다는 머리가 맛있어요. 먹기가 좀 귀찮아서 그렇지 진짜 굿입니다. 그리고 이 파 있잖아요. 이 파를 또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 파 자체가 생파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익힌 게 아니고 생이기 때문에 그 약간 그 매운맛 있잖아요. 요게 또 이 어떻게 보면 그 단짠 요런 게 좀 이게 느끼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또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. 액센트로. 아 진짜 맛있다. 잘 먹습니다 여러분. 야 맛있게 잘 먹습니다. 예 오늘 제가 만든 요 니츠케의 일본식 조림은 제가 알려드린 일단 레시피들을 한번 해보시고 불 조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생선 크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맛 자체가 변하거든요. 왜냐면 너무 확 졸아버리면 또 짜지거나 아니면 덜 졸이게 되면은 싱겁거나 이렇게 돼요. 근데 확실히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비율만 잘 지키시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짜다 그러면은 거기다 다시 국물을 조금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싱겁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간장을 조금만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 좀 설탕을 좀 더 해가지고 좀 더 달게 드시고 싶다 그런 분들은 넣어주신다든가 해가지고 여러분들 맛을 찾아가세요 꼭. 근데 오늘 아마 제가 한 대로만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할 맛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꼭 한번 해보시고요. 그리고 오늘은 제가 조금 비싼 생선으로 이제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뭐 비싼 생선 아니어도 뭐 흰살 생선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 뭐 시장 가서 사시미용 말고 뭐 구이용이라든가 이런 걸 사오셔가지고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. 아마 흰살 생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맛있을 거예요. 아마 광어 같은 거, 우럭 같은 거. 맛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맛보다 조금 더 맛있어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자 그러면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.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.